일반 부정선거의 예우이 되고 있는 특별시 분리기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이번 4.15 총선의 특표지 분리기는 전국 251개 개표소에 1,165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 한글 시스템은 특표지 분리기 기술 지원 인력 총 54명을 전국에 배치하여 이번 총선을 지원하였습니다. 3. 이번 총선에 사용된 특표지 분리기는 노트북과 프린터가 내장된 일체형이며 OS는 윈도우 10이 설치되었습니다. 4. 노트북에 인터넷선은 연결되지 않았으며 와이파이 기능은 확인하지 못하게 아이콘이 숨겨져 있었고 IP 컨피그레이션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5. 투표지 분리기에는 직인 센서와 스펙트럼 센서가 각각 있었으며 스펙트럼 센서의 위치는 왼쪽 상단 커버를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개표 상표에 QR코드가 인쇄된 시점은 투표지 분리기에서 분리 작업을 마친 후 개표 상표에 선거인수, 투표용지 교부수, 후보자별 투표수, 재확인 대상 투표지수를 표기하는 단계에서 내장된 프린터로 인쇄되었고 이후 수기로 작성하는 최종 개표 상황표가 작성됐습니다. 7. 투표지 분리기를 검증하면 사전 투표지에 찍힌 QR코드 내용을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노트북을 확인하면 비공식 프로그램 설치 여부 및 화웨이 중계기와 무선 통신을 한 와이파이 사용 여부를 검증,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이번에 사용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한 개뿐이며 투표지를 읽고 분류한 모든 데이터의 훼손 및 장애 발생을 대비하여 어디론가 실시간 백업을 한다는 사실을 한틀 시스템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검증, 확인하면 중계기를 통한 백업 데이터 전송 경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개표 상표에 표기된 해당 선거구 선거인수를 알기 위해서는 메인 서버와 무선 통신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선거인수가 인쇄된 개표 상표와 바로 투표지 분리기와 메인 서버와 무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10. 이번 총선에서 기술 지원을 했던 관련자는 선관위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 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을 감수하겠다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는 데 직접 나서지는 못하고 있으나 한틀 시스템 관련자는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용기를 내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리기와 내장된 노트북의 데이터가 훼손되기 전에 하루빨리 물증 확보와 수사를 촉구합니다. 네.